그리고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인데요. 방신실의 버디 팟.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 놓쳤습니다. 세 선수 가운데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시도했는데 기회를 아쉽게 놓치는 방신실 선수네요. 1라운드 때 그린 경도를 봤을 때는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단단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밤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해요. 지금 시기 때 비가 내리는 것은 좀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선수도 좀 먼 거리에 버디 퍼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장이 가장 긴 파5 홀이다 보니까 3샷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선수들이 뭐 외지로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서 이 정도 거리에 버디 퍼트를 한 차례 놓쳤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퍼 네 들어가네요. 2라운드에 보기 없이 두 타를 줄이고 있는 방신실. 2단 그린인데 능선 바로 넘어서 핀이 꽂혀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하기가 쉽지 않은 핀 위치예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10번 홀에서는 한 차례 기회를 놓쳤고 이번엔 어떨까요? 아래쪽이네요. 컵을 지나서야 오른쪽으로 휘었습니다. 방신실에 돌아오는 파퍼. 네, 들어갑니다. 네, 일단 차분하게 파로 지나가는 방신실. 오늘 경기를 마쳤고요. 파3 14번 홀의 모습이에요. 방신실. 네, 스피드 좋습니다. 네. 리딩이 좀 정확치 않았고요. 네. 그래도 홍정민은 현재까지 두 개의 라운드 보기 없는 플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방신실 선수고요. 파5 15번 홀의 두 번째 샷. 250야드 이상 남은 먼 거리였는데요. 그린 바로 앞에서 세 번째 샷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네. 네. 손쉽게 버디를 하나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2라운드도 공동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공동 선두. 자, 이제 김희지, 방신실, 홍정민 세 선수가 공동 선두가 됩니다. 방신실은 16번 홀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샷. 오. 네, 그린 앞편에는 그린 뒤편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방신실 선수의 모습인데요. 방신실 오! 아,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앞서 조혜림 선수의 퍼트를 너무
참고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앞서 하이사이드로 미스를 한 퍼트를 분명히 방신실 선수가 봤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로우사이드로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이 방신실 선수의 멋진 티샷 장면도 저희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일단 버디펏이 들어가진 않았고 파펏. 아, 저를 기회가 왔는데 아쉽네요. 네, 전장의 가장 긴 파3. 저 뒤에 동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대로 타수를 줄여서 격차를 한타라도 벌려놓고 최종 라운드에 임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또 1번 홀이 가장 어려운 홀이기 때문에 내일 최종 라운드와도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신실의 버디 펏. 네. 네, 들어갑니다. 나이스 버디. 단독 1위로 2라운드를 마치는 방신실 선수입니다.